바보 같냐? 나? 머리 다 긁혀가지고. 넘겼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또 왔음. 뭐임? 지금 여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시간은 11시 밤 11시 6분이고요. 네. 스테이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도착하자마자. 아니, 시차 정이랄 게 없어요. 여기 시차 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2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서. 네. 여기 한국보다 2시간 느려요. 맞아요. 맞아. 안녕. Hi, 승민 and 정인. Hello. 자려고 했는데 자지 마. 자지 마. 아, 여기 앞머리 내리면 머리가 다 끊겼대요, 이엔이. 자요. 짠. 어떡하냐? 빙고 같냐? 야, 큰일이네. 잘 도착했습니다. 네. 아, 됐다. 지금 시체를 다 자려고 누운 것 같은데. 맞아요. 자기 전에 저희 보고 누워서 자요. 잠깐만 보면 자요. 네. 얼른 재워야 되는데. 처피뱅이네. 처피뱅 됐어. 이혜니는 기내식 뭐 먹었니? 기내식이요? 아, 스테이크 먹었어요. 응, 난 스테이크 먹고. 형은 뭐 먹었더라? 아, 비빔밥. 아, 비빔밥. 그 스테이크를 비빔밥이 이겼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내일 학교 가시는 분 있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뭐 월요일 아닌 게 어딥니까? 맞아요. 내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맞아요, 목요일. 아, 내일 벌써 목요일이구나. 와, 시간 너무 빠르다. 머리가 다 녹았대. 나? 아니야, 그런 게 없어. 종이 오늘 왜 이렇게 고등학교 4학년 같이 생겼니? 나 좀 어려졌나? 나 그게 왜 이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하얗지? 뭐 좋은 거지 뭐. 그강 무도하다 이 아기들. 아, 이게 현진이 형이 좋아. 아, 금요일이에요? 옛날에 가는 거. 이쁘네. 뭐라 그러지? 그냥 목걸이인가? 응, 목걸이지. 응, 나 목걸이 잘 몰라. 둘이 룸메냐고요? 안 알려줘. Secret. 비밀이에요. Secret. 너는 진짜 하얗게 나온다. 여기. 아니 이거 모자를 써야 돼. 민호한테 커피 내려준 거 여기까지 손맛어. 아, 맞아. 저 약간 비행기 타기 전에 숙소에서 용포기는 잠을 선택했고 저희 세 명은 이제 조금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었거든요. 세 명이서 같이 챙겨 먹었거든요. 리노 형은 뭐 먹었지? 리노 형? 아, 계란 후라이랑 밥 먹은 거. 볶음밥 이렇게 먹고. 저희는 스쿨푸드 시켜 먹었어요. 튀김 우동에다가 얘는 뭐 말이에다가 그리고 김치찜 시켜서 둘이서 이렇게 다 멸치 말이. 그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딱 다 먹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는데 리노 형 한 잔요? 이랬는데 아, 그래 이래가지고 이렇게 내려줬어요. 윙. 포토 그레이 비하인드 풀어달라고요. 아, 그게 그 저희가 그 어제였죠. 어제 맞아요. 아직 우리 12시 안 됐으니까 어제 이거 뭐 잠깐 연습 어디서 하고 있었는데 거기 바로 앞에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 그게 진짜 이렇게 기계가 이상한 게 촬영을 하면서 눌렀어요. 맞아. 3, 2, 1 하더니 1에서 멈춰요. 그리고 한 30초? 사진이 안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러고 있다가 찰칵. 제가 첫 번째 그 사진을 이렇게 밑에 보고 있다가 찍힌 거예요. 저도요. 그래가지고 그 세 번째 사진인가? 그것도 한 몇초 동안 계속 같은 포즈로 있다가 우리 이거였나? 뭐였지? 아무튼 마지막 사진에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맞아.
둘 다 이제 내리자마자 찍혔어요. 맞아. 이게 30초 동안 안 찍혔어요. 기계가 약간 먹통이 자꾸 나가지고 제대로 못 찍었어. 포토크레이. 원래 얼마였지? 그거? 3,000원. 3,000원. 응. 내가 냈잖아. 커피는 내가 샀잖아. 밥도 내가 샀잖아. 아 요새 아이, 저희가 한번 가면 가위바위보를 해요 멤버들이랑 뭐 다 같이. 근데 항상 걸려요 진짜. 항상. 항상 걸리려고 요즘. 다 같이 먹으러 갔을 때도 걸리고. 많이 사주고. 저희 있어. 둘이 먹으러 갔을 때도 걸리고. 창빈이 형이랑 셋이 갔을 때도. 나 요즘 너무 많이 사주고 있어. 아니 뭐 사주는 게 좋은 거지. 좋은 거지 그래. 많이 사줘. 형은 이제 그만 살 때 됐다. 아니 나도 가끔 사잖아. 내가 먼저. 정인아 오늘 공항 패션은 뭐야? 아 오늘 멋있는데. 오늘 그 아주 숏 코트에 이렇게 와이드 팬츠와 그 우리 스테이들이 오징어 스케라고 하는 신발을 신고 왔습니다. 오징어 스케? 오징어 같대. 아! 나 저거 사고 엄마한테 전화 왔잖아. 엄마가 니는 무슨 오징어 회 같은 신발을 사가지고 어? 저번에 고민하다가 결국 사버렸네 이러면서. 어머니 말씀이 많으십니다. 네. 네. 그냥 아 엄마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아유 난 네 취향을 알 수가 없다. 저번에 니가 가서 사온 거잖아. 아유 난 네 취향을 알 수가 없다 이러면서. 뭐 니가 좋으면 됐다 이러면서. 솔방울 오징어 신발이래. 맞아 솔방울 오징어 신발. 아기들이랑 프라이탁 같이 샀나요? 아니요 제가요 매장 가가지고. 아 맞아 맞아. 저는 매장 가서 샀고요. 이제 제가 하파오 맨걸 보고 에이퍼가 이제 따라 사더라고요 지금. 맞아요. 네. 그 하파오를 어떻게 구하게 됐냐면 매장에 갔어요. 근데 제가 좀 원래 오픈 시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줄을 서 계시잖아요. 이제 오픈 시간이 꽉 채워져 있으니까. 근데 제가 좀 늦게 가서 진짜 한 두 개 빼고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 이러고 안 살려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 계신 이제 직원분께서 그걸 그 형님께서 이제 딱 나가려고 하는데 딱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가서 집었는데 아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샀습니다. 아파요. 그 의외로 약간 그 무채색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어 약간 그렇다. 어 그렇다니까. 근데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취향이 갈릴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그냥 나오려고 했는데 딱 그 하파오의 이쁜 색 조합을 딱 넣어주셔가지고. 의외로 매장 가면은 항상 무채색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색깔 있는 거 사러 가야지 이러고 가면 무채색만 남아있어. 라시도 무채색 있었고. 라시랑 하파오 두 개 고민하다가 하파오로 샀어. 근데 하이탁 좋아요 진짜. 막 쓸 수 있고 아무 때나 둬도 괜찮고. 맞아. 물 묻어도 괜찮고. 맞아. 절려 보인다고요? 안 절려요 저. 정이나 무신사 불풀해. 진짜로? 그래? 들어가봐. 블랙 프라이데이야? 그럼 사야지. 아이 그만 사야 돼. 아이 무진장이잖아. 언제부터야? 다음 주부터인가? 다음 주부터네. 하파오 하프 파인애플 오징어 아니고요. 아, 하와이 파이브 오라는 가방 이름입니다. 아, 살 거 많네. 야. 할인 많이 한다. 고마워. 응? 아니 근데 아니 뭐 우리 마그리드가 있으니까. 아 그치 그치. 근데 이제 그런 거 사는 거지. 양말이나. 아니 들어가서 마그리드를 사면 되지. 아 그런 거야? 마그리드. 예. 얘들아 빼빼로 받았니? 어 아니요. 빼빼로 데이라는 뭐, 것도 입고 있었습니다. 뭐. 그러네 내일? 어 우리 12시 뭐야? 지나면 빼빼로 데이네. 빼빼로 데이구나. 아 여기 안 그래도 빼빼로가 있더라고. 빼빼로 주세요. 아 빼빼로가 있더라. 고래 음악. 난 딸기만 좋아하긴 한데 스키지기한테 빼빼로 삥 뜯어야겠다. 스키지기 빼빼로 가는? 오 무시하네. 쿠키앤크림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냥 밤에 먹으면 안 돼. 밤이 먹으면 안 돼. 불금인데 계획이 있냐고요? 불금이야? 아 그렇네. 한, 한국은 금요일이구나.
근데 아직 불금 아니에요. 내일 여러분들 학교 가시고 출근하셔야 돼요. 아, 왜 잔인하게 그런 말을 해. 몇 시에 일어나세요? 아, 집에 일어나. 잔인하게 그런 말을 해. 속상하게. 그러니까 어쨌든 내일도 평일이란 거예요. 출근하셔야 돼요. 출근해야 돼. 출근해야 된다고. 이거 왜 가는 거야? 입 모양까지 보이면 너무 이리노한테 배웠냐고요? 그런 거 같아요. 정신이 확 든대. 오늘따라 황제 펭귄 같다고요. 앞머리가 많이 길었습니다. 아, 황? 오, 그렇네. 황제 펭귄 같다 형. 그게 많이 길었어. 라이추 닮았다. 그렇네. 라이추? 아니야, 라이추 닮았대. 아, 그래? 야, 뭐라 하는 거지? 누님이 닮았다면 맞는 거지. 뭘 할래? 말해. 오. 뭘 할래 했어. 라이추가 더 귀엽다고. 아! 빼빼로 최애 맛? 저는 딸기 맛 좋아해요. 난 딸기 맛. 빼빼로 많이 먹으라고요? 알겠습니다. 나는 아몬드? 리노가 에어팟 맥스 엄청 좋아하더라. 아 진짜? 계속 엄청 좋아하던데 막 이따 말 이러면서 아 기억하다 다행이네 아주 그냥 교정 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교정이 아 길어봐야 아마 내년 1, 2월 안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 물어봤어? 물어봤어? 아니 빠르면은 1월, 12월에 뺄 수도 있고 유지 장치 안에다 다는 거를 12월 달 중으로 아 11월 달 안으로 달 수도 있어요. 박수. 와. 와. 이제 내 기분을 알겠냐? 내가 교정기 끼고 데뷔했을 때 기분 알겠어? 그래 넌 귀여웠잖아 그래? 아니다 교정빵 유지장치 퍽 하면 떨어진다고요? 그래요? 아 그래요? 나 한 번도 안 떨어졌는데 아직도 끼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확실히 그 고기 먹을 때 확실히 불편하긴 해 자꾸 껴 유지장치? 응 바깥으로 하는 것보다 낫겠다 응 그치 그건 맞아 적어도 보이진 않으니까 근데 이게 나는 안으로도 한번 해봤었어가지고 느낌을 알아서 깍두기 먹다가 아 진짜 딱딱한 거 먹을 때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하다 맞아 진짜 마카롱 먹다가 유지장치가 빠질 수가 있어? 마카롱? 마카롱? 부드럽지 않나? 그니까 밤에 휘파람 부르면 뱀 나온대 나 뱀 뛰잖아 나왔네 뱀이다 어디? 오늘 둘 다 산리오 캐릭터 닮았어요 산리오가 뭐야? 산리오가 뭐야? 그 일본 캐릭터들 포차코랑 아. 폼폼프린이랑 아 이게 산리오구나 아 나 이거 알아 얘 검은 색깔 귀여워 크로미 귀여워 보라색 옷 입고 있는 근데 난 포차코가 제일 좋아 시나모롤도 귀엽고 귀엽다 얘 포차코 너무 귀엽다 폼폼프린 이름도 귀엽네 폼폼프린 고맨네 고맨네
다다단. 아까 쿠크 내가 쿠로미 닮았대. 마이 멜로디라고? 마이 멜로디. 아 얘가 마이 멜로디구나. 귀엽게 생겼네. 네. 얘가 마이 멜로디. 아, 이름 되게 귀엽다. 마이 멜로디. 마이 멜로디 해라. 마이 멜로디죠. You melody. 너 커비래. 커비. 야. 응? 댓글 중에 정인은 승민이가 퐁퐁군한테 포차코 같애라는 거 있어. 봐봐. 둘 다 닮 둘 중에 닮은 거 골라봐. 퐁퐁풀이. 물론 네 포차코. 눈에는 둘 다 안 닮았겠지만 한번 봐봐. 모르겠어. 닮은지 모르겠어. 아 빨리 하나만 골라봐. 두 개 중에 하나. 안 닮았는데. 그래. 스테이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겠다. 그럴 수 있지. 둘 다 닮았어. 그럴 수 있지. 아 코로미는 리노래. 아 리노 형이래. 야 나는 포차코가 더 닮은 것 같다. 얘가 좀 더 강아지 같 강아지 같 생겼네. 폼폼프린. 어 얘는 약간 어 얘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골든 리트리버 같은데. 골든 리트리버? 걔는 강아지가 아닐 수도 있어. 얘 강아지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오빠 미안. 나 어제 밤새워서 꿈속에서 비라이브 보게. 잘 자. 잘 자. 굿나잇. 오빠 대. 내가 오빠라니. 오빠라니. 둘 다 흥행하게 생겼다. 내가 흥행하게 생겼나? 아니 그 포차코랑 퐁퐁풀이. 아 둘 다? 아 맞네. 귀여워. 헤이 베이비들. 세균맨? 세균맨? 세균맨 몰라? 리노 형이 세균맨이라는데. 호빵맨에 나온 악당이야 세균맨. 아! 아 알지 알지. 우리 호빵맨 다이어트 하라고 해달라고요? 아 다이어트 하지마. 뭐하러 해. 다이어트는 사람이 아주 그냥 나빠지는. 그래서 얘가 나쁘잖아요. 재밌네. 아이가 나빠졌어요. 나 좀 착해졌어. 아이 다이어트 끝나고 좀 착해졌다고. 펌프 골든 리트리버 맞다고요? 응? 맞아? 나 몰랐네. 메론빵맨은 뭐야? 메론빵맨? 그 호빵맨에 나오는 호빵맨 동료야. 호빵맨 같이 생긴. 아 호빵맨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 티벳 여우 닮았대. 티벳 여우? 응, 양정인. 티벳 여우 오랜만이다. 앞구르기 잘하냐고요? 어릴 때 잘했습니다. 거의 뭐 거의 뭐 베인이었습니다. 어야 아 여기 턱 있네. 아 나도 구르기 잘했지. 내가 예전에 그 합기도 다닐 때 그 구르기를 했어. 앞에 순서에서 사람들 가면은 이제 갔어야 되는데 앞 사람 못 보고 그냥 가버린 거야. 그래서 앞 사람 뒷다리 이렇게 팍 맞은 거야. 눈이 이렇게 부어졌어. 앞 사람 앞 구르기 한 앞 사람이? 아, 네, 내가 맞았어. 아, 앞 사람 다리에 맞아서 눈 이렇게 부은 거야. 가지고 아 눈 부은 상태로 이제 집으로 갔어. 엄마가 아니, 눈이 왜 이렇게 부었노? 아 앞구르기 하다 부었어. 아유 조심 좀 하지 이러다가 딱 잠들었어. 내가 잠에서 깼거든. 잠에서 깨고 눈이 안 떠. 콧물이 계속 나오는 거야. 피야? 콧물을 하고 풀었는데 눈이 이렇게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는 몰랐는데 눈이 부은 상태에서 그렇게 눈에 타박상을 입고 코를 풀면은 눈이 돌아간다 하더라고. 아 진짜? 어. 눈이 이렇게 된 거야. 눈이 밤팽이가 된 거야. 그래서 어! 그래서 새벽에 엄마한테 엄마 저 눈이 돌아갔어요. 그래. 엄마
뭐 뭔 소리 하려고 불 켜거든. 아이고 엄마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불이 돌아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무시 가서? 아니 아니 그냥 이제 그거는 그냥 이제 계란으로 이렇게 계속 돌리고 계란 계란을 이렇게 계속 돌리고 내 진짜 그거 진짜 잊지 못해. 진짜 앞구르기 뭐 해준 줄 알았대.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눈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딱 느껴지는 거야. 아 뭔 느낌인지 알 것 같긴 하다. 와, 약간 깜짝 놀랐어. 이 안쪽 앞 이런 느낌. 그런 경험을 하다니. 참 별의별 경험을 다 했구나. 진짜 별의별. 아 아픈 거보다 이게 눈 돌아가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와 진짜 신기했어. 롤 잘하냐고요? 요새는 못해요. 솔직히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나 안 했어 몰라. 근데 학창 시절에 한창 할 때는 네, 방금 말씀드린 베인을 많이 했죠. 제가 생각하는 게 항상 있었어요. 앞부르기를 안 할 거면 베인을 할 이유가 없다. 베인이 약간 구르기 하는 캐릭터지? 얘 걔가 인식이 좀 안 좋아. 맨날 앞부르기 하면 죽어. 내 친구 중에 베인 엄청 잘하는 애 있어가지고 베인 누나. 베인. 아 나 오버워치는 잘해요. 최근에 아, 몇판 했거든. 아 그래 좀 조금 인정. 오버워치 인정. 계속 팥찍 어. 먹어요. 야 오버워치 좀 잘하긴 해 진짜. 근데 아주 내가 뒤에서 해주는 멋진 힐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럼 팥찌도 먹을 수 있다 생각해. 그거는 그냥 혼자 해도 솔직히 아니 네. 네 아무튼 나의 멋진 힐이 있었기 때문에 아유, 그래요 그래요 그런 팥찌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 용복이 형이든 형이든 내가 힐러밖에 안 하잖아. 그래 너 주캐 뭐냐고. 저요? 옵티. 저 루시우랑 바티스트였나? 바티 어 바티스트 네 저 두 개 바티스트인가? 어. 바티스트 아 바티스트 맞다. 바티스트 모이다 그리고 우리 쟤는 거의 힐러 위주로 하고 저는 탱커로 많이 해요. 그리고 용복이 형 딜러. 용복이 딜밖에 안 합니다. 나 위도우 메이커. 아 네, 네. 이제 신캐 나온 거 있잖아. 아 그 하얀색 머리. 이름 기억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저는 탱만 거의 탱이랑 힐을 해요. 힐러랑 탱. 아 바티스트야? 아 바티스트야? 아 바티 스테 아니야? 바티 아 바스티스? 저는 근데 탱 해도 딜량 1위는 맨날 먹어요. 자리아를 씁니다. 자리아 위주로 하고. 자리아 좋지. 무조건 아 키리코 맞아. 키리코 좋더라. 키리코 재밌었어. 맞아 용복이 소전 하는 것 같아요. 아 소전 맞아 소전. 저는 뭐 라인 자리야 롤 할 때는 원딜이랑 뭐 정글 서포트 많이 갔었는데 옵치 할 때는 거의 옛날에는 딜러도 가끔 했는데 그냥 요새는 그냥 무덤덤한 탱커가 좋아요. 탱커 재밌는 거. 아 오리사도 많이 써요. 아 오리사 오리사 라인 오리사 어려워졌어. 좀 바뀌고 자리야 그리고 그 정커 퀸 이렇게도 좋던데. 체스는 학교 다닐 때. 아 체스 많이 했지. 체스랑 그럼 쉬는 시간에 그다음에 할리갈리. 할리갈리 진짜 많이 했지. 메이플스토리 딱지치 거의 인생을 걸었지. 할리갈리 중학교 때 손바닥 아픈 거 같기 때문에 야 들어온나 이러면서 크자. 앞머리 머릿결 괜찮아요. 트리트먼트 맨날 하고 있어요. 앞머리만 머릿결 안 좋아? 응 그치. 아 진짜? 회색 했으니까.
둘이 사투리로 대화해. 근데 전 요새 맨날 쓰는 것 같아요. 맞아. 나보다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진짜 저는 사투리 그냥 쓰라 하면은 그냥 쓸 수 있어요. 멋있네. 내보다 낫네. 앞머리 똑 떼달라고요. 부산 사람이라. 이게 다 양정인 때문입니다. 왜 나 때문이야? 환승연애 봤냐고요? 안 봤어요. 왜요? 왜냐면은 결제되어 있는 그 뭐냐 다시 보기 앱이 너무 많아.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넷플릭스 그 우리 가족 것까지 다 내가 내거든. 아. 그래서 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티빙까지 결제하니까 고민이 너무 되는 거야. 환승연애가 너무 재밌대. 아 봐라. 맞다 우리 아까. 비행기에서 마녀2. 아, 마녀2 봤어. 아, 넌 안 봤구나. 난 다른 거 봤고. 나가. 저는 노팅힐 봤어요. 그러면 그 영화야? 영화. 재밌어. 마녀2. 1999년도 영화인데 내가 She라는 노래를 좋아하거든. ABC코스. 그 노래가 거기서 나온 거라 해 가지고 한번 봤는데 재밌더라고. 아, 완전 옛날. 그거 진짜 정인 앞머리 누가 파먹었어. 요즘도 둘이 맥도날드 근데 진짜 안 시켜 먹은 지 오래됐어요. 맞아. 저희가 직접 안 시켜 먹은 지 오래됐어요. 저번에 활동기 때 스케줄 하면서 그 페퍼로니 그거 먹고 저 아직도 안 먹어서 진짜 맛있었어. 다음 주에 먹어야겠다. 그거 빨리 먹어봐야 돼. 그 페퍼로니 피자 먹어. 그게 그렇게 맛있다더라. 어? 페퍼로니 피자 먹어. 맞아. 맞아. 그게 그렇게 맛있다길래 다들. 그거 진짜 맛있어. 아, 그 여기 빅맥 있긴 한데 저 너무 늦은 시간에 도착해가지고 그냥 빅맥에 있는 빵만 빼고 그냥. 아기 빵인데 빵만 빼고 먹으면 어떡하노? 내가 빵이니까 빵을 먹으면 안 되지. 빵은 빵 먹으면 안 되나? 동족 섭취잖아. 뭐 사창빈이 삼겹살 잘 먹던데. 그렇네. 다음에 먹지 뭐. 여러분 비밀이에요. 창빈이 형한테 말하면 안 돼요. 전 진짜 헤드락 걸려요. 염색 예정 있냐고요? 몰라요. 난 핑크색 좋아. 오늘도 고통받는 대기 형. 헤드락 부럽다. 부럽다고요? 아닐 거예요. 강아지 겨울에 목 관리하는 거 따로 있냐고요? 아 일단 뭐 목 관리라기보다는 체온을 되게 좀 격차 안 있게 벌어지게 하려고 항상 좀 매트가 좀 챙겨 다니고 뭐 맨투맨 같은 거는 후드티 입을 때 안에 반팔 티 같은 거 꼭 입고 그거 안 입고 있고 잘 크거든요. 그거 입고 그다음에 가습기도 이번에 새로 바꿨고 그냥 계속 좀 공간을 습하게 유지해주는 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미니 가습기 같은 거 그냥 스케줄 할 때 차에 이렇게 들고 하면 좋더라고요. 차가 되게 건조해요 사실. 이거 저희 다음은 자야죠? 네. 차이 커요 진짜. 맞아. 진짜 가을부터는 그 가습기가 방에 있고 없고의 유무가 진짜 그 피로도에 좀 큰 것 같아요. 건조하게 깨면은 목이랑 코도 되게 따끔하고. 맞아. 특히나 그러니까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좀 습해야 그 먼지 같은 게
아래로 깔린다 하더라고요. 호흡기가 되게 촉촉하게 유지되는 것도 컨디션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는 것 같습니다. 뭐 맞아요, 맞아요. 저는 뭐 노래를 하는 그런 직업이니까 뭐 남들보다 그쪽에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튼 그거 있고 뭐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네. 진짜 맞아요. 맞아요. 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에도 엄청 말라요, 가습기 없으면. 그래서 오늘도 여기 올 때 가습기를 챙겨왔습니다. 뭐 가습기 없으면은 물 따뜻한 거 이렇게 조그만 그릇이나 양동이 같은 거에 떠놓고 자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정인이 잠옷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저 오늘 입고 온 옷인데. 잠옷이라니. 잠옷은 따로 있죠. 정인아 조금 가까이 와줄래? 오늘 왜 이렇게 해맑네. 오늘 왜 이렇게 말랑하게 생긴 거 같지? 잠깐 내 입으로 말랑하게 생겼다고 말하니까 좀 이상하잖아. 정인이 왜 이렇게 컵이? 아 오늘도 꽃무늬 바지 입고 자냐고요? 아 오늘은 그냥 반바지 챙겨왔습니다. 원래 그게 제일 편하긴 하거든요. 아 진짜 편해. 해외 투어 때 그거만한 게 없었어. 해외 투어 때 그거 입고 있었어? 응 잠옷으로. 저번 해외 투어 때는 그것만 입었지. 그랬어? 네. 스테이 졸려요? 어? 스테이 졸리대. 어? 스테이 졸려요? 여기 덥냐고요? 네, 좀 한국에 약간 초여름 날씨라 해야 되나? 네, 되게 지금 약간 날씨도 약간 습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습한 게 오히려 좋아요. 저희한텐 좋죠. 저희한텐 좋아요. 목 관리하기가 굉장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잘 관리하죠. 잠 안 돼? 갑자기 안 졸리다는 댓글을 봤는데 나도 많이 본 것 같아. 언제 자냐고 계속 물어보고. 응? 자꾸 막 오늘 이누 형 한번 따라해볼까? 뭐? 바로 스티 졸려요? 졸려? 나 간다. 아 이제 가야겠다. 간다. 뚝. 자꾸 막 우리 보내려고. 응? 왜 나 보내? 왜 우리 보내? 가지 말래. 지금 완전 계속 올라온다. 가지 그러네. 마, 가지 마. 안 돼, 안 졸려. 금쪽이는 하나로 충분하대. 그거 아니야 애들아. 이리노 하나로 족하다. 카메라에서 한 발자국씩 뒤로. 아 편하다. 아 편한데. 하지만 안 돼요. 머리 수술 1,300만 원? 네. 콩알 두 개.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우리? 우리 스테이한테. 스테이한테? 오늘 느낀 건데 참 우리 숙소는 밥 먹을 때 참 신기한 것 같아. 다 모인다고? 어, 다 모이고 각자 먹을 거 이렇게 들고 와. 무슨 도시락 들고 오듯이 쉬는 시간도 비슷하고 무슨 도시락 들고 오듯이 이렇게 들고 와. 쉴 때는 도거지 같이 하고. 맞아. 리노 형도 이제 깔 거예요. 그 형도 옛날에 게임 안 하는 형이
이번 팀만 했었었어요. 회사 들어오기 전에. 참 신기해. 사건의 지평선 불러달라고요? 사건의 지평선 나와라. 박진영이 삼켜버린 콜라장. 둘이 짰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왜 나온지 모르겠는데. 피디님한테 안 혼나냐고요? 피디님은 모르실 거예요. 그럴 거야. 피디님도 V앱 하시나? 피디님? V앱 채널 있지 않아? 하실 적 있으신가? 못 본 거 같긴 해. 그래? 하시면 내가 하트 엄청 눌러달라야겠다. 나중에 피디님이랑 밥 먹으면은 V앱을 피디님이 스테이가 좋아하면 코콜라 차입니다 이러면 스테이가 좋아하면 엄청 잘하실 것 같아. 맞아. 진짜 천상 연예인이시죠. 맞아. 준비된 사회생. 피디님 버블 안 열리나고요. 재밌긴 하겠다. 잘하실 것 같아. 잘하실 것 같아. 다이어트 중에 외식을 한다면 어떤 메뉴가 좋을까요? 다이어트에는 회지. 다이어트는 회지. 연어가 제일 부담 없지. 연어는 초고추장 찍어 먹나? 연어는 초고 추장 대신에 간장 찍어 먹는 게 좀 덜 부담스럽긴 한데 초고추장은 나쁘지 않아. 초고추장 간장 보통 간장 찍어 먹는 것 같은데. 아 스타벅스에 캐모마일 릴렉스 또 나온 거 알고 있냐고요. 오. 거의 이제 연말이라 그런가? 작년 연말에 되게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그 맛있어? 마셔줘야죠. 그 올해 2월인가? 그 라벤더 캐모마일인가? 그 보라색 그거 있었잖아. 그거에 캐모마일 아. 버전, 원래 근본 버전. 아 그거 맛있어. 먹어야겠다. 잘 자요. 잔데? 승례 앨범 너무 기대된다. 아 그게 아 저도 그 기대가 됩니다. 스테이 3기 그거에 들어있더만. 맞아 실물 앨범 저희도 받을래요. 저기 우리는 스트레이키즈잖아요. 그렇죠. 아니 스트레이키즈 스테이죠. 아 그죠. 전 여러분의 스테이예요. 어. 멤버 여러분의 스테이예요. 어. 그렇구나. 팥빵 먹었다고요? 부럽다. 저도 주세요. 저도 좋아하세요. 팥빵 맛있겠다. 저도 좋아하세요. 아 요즘 근데 진짜 붕어빵 가게 찾는 게 너무 힘들어. 저도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하세요? 뭐야? 좋아 주세요의 합친 거. 달라는 게 아니야. 저도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하세요. 저도 좋아하세요. 호빵은 많이 보이는데. 아 붕어빵 가게 찾는 게 너무 힘들어. 붕어빵 가게 찾아볼래? 붕어빵 가게 맞아. 한 번도 못 봤다. 맨날 중학교 다닐 때 역 앞에 있어가지고 역 앞까지 가가지고 사장님 붕어빵 천 원씩만 주세요. 맨날 먹었는데 학교 끝나고 세 개 천 원.
3개에 1,000원. 지금 2개에 1,000원이겠다. 네. 맞아, 서공이 앞에도 있었었다. 지금도 있으려나? 맨날 사 먹었는데. 갔다 와. 친구들 사주고 그랬는데. 가서 형 것도 좀 사서 갖다 주고. 귀찮게 하지 마. 피자 봉화방은 뭐예요? 안에 피자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맛있겠다. 봉화빵 파는 곳 알려주는 어플이 있대. 아 진짜? 그런 게 있어? 나 깔아야지. 어디 있어? 엑스트 어디 있니? 알겠다. 승민, can you do 승민 heart? Here you go. 승민 heart. 어 진짜 있네. 있어? 어. 가슴속 3,000원 어플 이름. 이게 뭐야? 귀엽다. 다운 받아야지. 겨울엔 붕어빵 먹어야지. 뭐하냐? 왜 끼부리고 있냐? 이거 승민 피스. 아 이게 승민 피스야? 아우 이게 힘든데 어렵다. 오버워치로 VF 해달래. 복숭아리 VF 고 옵티칼. 몸이 소리 지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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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 굵어. 아 힐은 너무 안 들어와. 어 힐 왜 이렇게 하네. 힐 너무 안 들어와. 나 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힐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딜러들이 많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 나 보면 힐 6,000인데 힐 안 한다. 스트레스 볼. 진짜 있더라고요. 맞아요. 음성 지원. 우리 팀 힐러 뭐함? 저도 자러 갈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오빠들. 굿나잇. 안녕. 하트 뚱 하트 괴물 인형 나온 거 봤냐고. 실물로? 실물로는 아직 못 봤어요 저희. 그러니까 애들 갖고 다니는 거? 응. 그거 근데 목걸이가 추가됐더만. 아, 핑크색은. 응. 목걸이? 응. 그 핑크색 원래 하트 모양 그냥 얼굴만 있어. 그 스테이들끼리 지나다니다가 어 뭔가 스테이 같아. 그럼 목걸이 이렇게. 아 목걸이 그 목걸이가 아니라. 그 인형의 목걸이가 추가됐다. 아 원래 인형의 목걸이를 메고 있어? 아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 나는 그거 나왔으면 했거든. 그 파란 색깔 하트 괴물. 아 약간 그, 이렇게 환하 있는 환하 있네. 이렇게 좀 사납게 생기네. 어. 진짜 귀여웠는데. 두 개만 나오나? 아직 모르지. 어. 일단 두 개만 나왔어. 네. 더 나올까? 모르겠다. 되게 많잖아. 노란색도 있고. 나온 애들 되게 많던데. 양정인 오늘 잘. 왜 DM을 알릴까? 일부러 궁금하게 하려고. 밀당하네. 뭐 할 수 있지. 요즘 승민 아이엔 괴로? 좋다는 거겠니? 아 이거 아 댓글이 계속 잘린데. 그래서 잘 올라왔는데 나. 아 이거 이제 스테이들이 쓸려는데 자꾸 잘린대. 아, 그래? 댓글이.
댓글 수 제한이 있어. 아, 그런 게 있구나. 사람은 가장 답답하게 하는 방법 세 가지 중 한 가지는 말을 하다 마는 것이고. 이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김승희 오늘 봐. 일부러 그러네. 연기하네. 진짜 밀당하는구나. 뭐 원래 좋아하는 사람끼리 밀당하는 거지. 위에 아파. 아프다고? 아프지 마. 정인 피스 만들어 달라고? 정인 피스가 뭐가 있을까? 정인 피스? 아, 난 몰라, 난 몰라. 이런 거 잘 못해. 고민은 한번 해봐야겠다. 왜 이렇게 못 숨기게 따라하냐고. 아, 공연이다. 어? 내일 모레 공연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 모레 공연이네. 이렇게. 아, 진짜 오랜만에 한다. 우리 팔씨름 하면 아이는 이기겠죠 뭐. 형은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해. 아, 어. 조심해, 다치지 말고. 다치지 않고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안녕. 안녕. 어? 안녕. 안녕. 진짜로? 뭐야, 진짜 안녕이야? 그냥 해봤어. 뭐야, 형도 밀당하는 거야? 야, 뭐... 몰라. 댓글에 야 있다, 야. 야. 야, 이리로 따라. 왜 말했잖아. 좋아하는 사람끼리 밀당하는 거라고. 리노 있었으면 바로 종료됐을 때. 맞아. 롯데는 언제 우승을 할까요? 화이팅. 오늘도 아버지와 야구 얘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 3명에서. 아까 아버님이랑 통화하는데 정인 아버님한테 올 시즌 몇 위 예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4, 5위 예상한다고 하시길래 저는 좀 다른 순위를 예상했어요. 순위 비밀입니다. 롯데 따라라라라. 아, 지금 대체 야구장 가고 싶다. 내년에도 가야지. 갈 수 있으면 가야지. 직관이 정말 재밌어.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잘 자요. 안녕. 잘 자요. 안녕.